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윈도우즈, 여러분이 지금 보통 쓰는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노트북에 쓰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유닉스, 그거의 변경 버전인 리눅스, 요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즈 계열. 빌 게이츠라는 사람 들어봤죠? MS4. 빌 게이츠가 개발한 MS4에서 만든 윈도우 운영체제.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는 개인용 PC, 여러분이 쓰는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되는 운영체제에 뭐 홈페이지라든지 서버, 대형 컴퓨터에 설치되는 기업용 운영체제, 그 다음에 개인용도 되고 기업용도 쓸 수 있는 어떤 중간 정도 레벨의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출시됩니다. 사용자가 컨트롤하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러분 쓰는 방식이죠?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복사한다, 지운다, 마우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수정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스스로 수정할 수 없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쓸 때는, 내가 잘못 쓰면 내가 문제가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갱신 기간에 갱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버전업이 될 때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대표적으로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그죠?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누가 개발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다수가, MS사 다수가 어떻게 개발을 했다는 거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그들이 언젠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 비하면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악성 해커들이 있어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윈도우 운영체제는 클로즈 시스템이고 폐쇄된 사람들이 개발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유닉스, 리눅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좋은지 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막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자, 유닉스, 리눅스 같은 형태의 계열이죠. 유닉스는 1960년대 에이텐 벨 연구소에서 MIT 대학이죠. 제너럴 이터럴 일러트릭의 공동 연구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유닉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너를 기본적으로, 시어너로 90% 이상으로 개발을 했고, 한 10%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하는 걸 개발을 해서, 개발했고,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는 유닉스를 유통시키던 빌 게이츠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유닉스라는 게 있으면, 이제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는 이제 MS 창시하죠? 빌 게이츠가 이 유닉스를 개인용 컴퓨터에 적용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여러 개의 컴퓨터에 단말기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지, 얘는.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운영체제를 집어넣을 수 없느냐. 이것이 만들어진 게 이제 MS DO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이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무슨 서버용이에요, 서버용. 즉, 네트워크용이라는 얘기죠. 빌 게이츠에서 만든 MS 윈도우는 어떻게 될까? 맨 처음에 개인용으로 만들어져서 점점 해서 개인용도 있고, 그 다음에 NT. 네트워크용도 있고, 여러분 쓰는 뭐 윈도우 7, 윈도우 10 이런 게 이제 개인용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고, NT 뭐 2000 이런 게 네트워크 운영체제, 분산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등장이 됐고, 이거를 유통하던 빌 게이츠가 개인용 컴퓨터로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다 해서 처음으로 플로피라고 하는 디스켓에다가 운영체제를 심어서 처음 만들어졌고, 계속 발전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많은 변화를 거쳐서 시스템 V 계열과 BSD 계열의 여러 가지 이제 배 시스템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체제 시스템들을 결합해서 통합 버전인 유닉스가 배포되었다. 유닉스는 유닉스의 호환 커널이다. 중심 부분은 같다.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그러니까 얘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얘는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변형을 강화하죠. 왜? 오픈 시스템이니까. 변형이 되니까 많은 다수가 참여하죠. 다수가 참여하면서 등장이 된 게 바로 리눅스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는 수천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코드를 보고 갱신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다수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이다. 장단점이 있겠죠. 여긴 돈 주고 사야 되고 돈 주고 안 사도 되고. 지금은 이제 완전 무료는 리눅스고. 이제 돈 주고 하니까 AS가 좋겠죠, 여기는.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리눅스는 버그 발생 시 다수 개발자가 수행에 참여해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윈도우즈는 같은 체계적인 지원 대상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반의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차이점을 살펴보면 요 두 개만 살펴보자. 요거 이제 빼고 리눅스하고 유닉스를 두 가지를 기본해 보자. 무료야, 무료. 핵심이 얘는 리눅스. 얘는 돈을 내야 돼. 일반 개발자도 있지만 일반 사용자도 그 리눅스 소스를 알 수 있어. 시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어요. 오픈 시스템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유닉스는 메인프레임, 대형 컴퓨터 서버용을 쓰기 때문에 그 전문 관리자가 의해 사용된다. 개발사는 커뮤니티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운영체제가 리눅스다. 이건 IBM이나 HP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지정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오픈소스고 사업체에서 배포가 되는 겁니다. 사용량은 보통 모바일 폰, 태블릿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폰의 기본 베이스가 리눅스예요. 인터넷 워크스테이션 대형 세트 주로 사용하고 사용자 GUI 제공 파일 스텐션 바쉬 쉘이라고 하는 거죠. 쉘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었는데 이 쉘이 버전업이 된 게 바쉬 쉘이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도 존재하는 추세고 GUI 명령도 요즘에 존재한다. 제공을 하고 있죠. 레드핫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텍스트 명령 자체, 키보드로 명령을 주는 형태를 이제 주로 쓰지만 그래픽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구분이고 주 사용자가 어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실제 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 이론이죠. 자,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제 자동차 안에를 살펴봤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자동차를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많이 쓰는 게 윈도우즈죠. 그죠? 윈도우즈, 뭐 XP, 뭐 7,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NT. 그 전에는 이제 MS DOS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닉스라는 것도 있어요. 유닉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리눅스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유닉스 쪽에서 시험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또 윈도우 쪽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출제하기가 좀 애매한 게 계속 버전업이 되고 또 그 시스템마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XP는 한번 출제가 됐었죠. XP는. 자, 그럼 윈도우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미국에 있는 MSI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MS-DOS인데 이건 이제 빌 게이츠가 만든 거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유닉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운영체제를 이제 유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유닉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네트워크 운영체제예요.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그전에는 이제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80년도가 되겠죠. 초반 그때는 이제 컴퓨터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나의 컴퓨터를 메인프레임을 서로 컴퓨터 선을 연결해서 썼던 시절이라는 얘기죠. 이걸 운영하는 바로 운영체제가 유닉스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명령 자체도 지금처럼 마우스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해서 뭐 파일의 목록을 본다든지 어떤 컴퓨터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빌 게이츠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컴퓨터를 운영하는 건 좋은데 좀 발전이 되면 개인용 컴퓨터가 조금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용으로 운영체제를 갖고 있을 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에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이제 손에 들고 다니죠 다. 근데 과거에는 그 운영 자체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자체도 굉장히 컸고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의 상상대로 이제 개인용의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거기에다가 개인용 운영체제를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에 집어넣고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키고 하던 그런 개인용 컴퓨터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이 됐던 플로피로 들어가 있는 바로 MS-DOS라고 하는 디스켓에 들어가 있는 운영체제다 이런 얘기죠. MSI에서 만든 이게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등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이걸로 배웠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면 그냥 켜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면서 운영하고 싶은 컴퓨터에 집어넣고 컴퓨터를 켜야만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S-DOS는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예요. 이거는 다중사용자, 이건 싱글 유저, 이건 멀티 유저. 한 사람이 쓰는 거, 여러 사람이 쓰는 거. 이건 한 사람이 쓰기 때문에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MS-DOS는 한 사람이 쓰고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하던 시절. 그러니까 프린터에서 프린트 명령을 주면 딴 짓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싱글 유저, 싱글 타스킹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타스킹, 멀티 유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MS-DOS로 이제 발전이 되어서 윈도우 뭐 여러 가지 버전업이 돼서 뭐 XP 7 이렇게 증가되죠. 진행이 되고 윈도우 10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DOS에서 발전된 이 윈도우즈는 개인용 컴퓨터로 발전돼서 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로 발전이 되죠.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의 운영체제로 발전되고 있죠. 발전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쪽은 뭐 여러분이 집에 깔려있는 XP나 7 같은 경우는 혼자 쓰는 거고 여러 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형태죠. 대부분. 그러나 NT 쪽이나 2000 쪽은 여러 사람이 쓰면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이런 레벨의 운영체제로 발전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굉장히 이제 발전이,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적대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네트워크 형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거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중요한 거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특기한 부분들, 그리고 버전업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계속 발전되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픈소스예요.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얘는 뭐라고요? 얘는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윈도우즈 운영체제 빌 게이츠가 만든 그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내부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를 썼는지 뭘로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유닉스는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프로그램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S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그런데 이 오픈 시스템 유닉스는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갈 필요 없어요.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눅스고 무료이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운영체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으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운영체제는 거의 없으니까. 개인용으로 쓰는 운영체제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는. 그 네트워크 기반을 갖고 있고 서버 여러 개 프로그램 올려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닉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련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 언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소스를 보면 운영체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나 워드 프로세스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제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보려면 C 언어로 돼 있어요.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닉스는 딱 보면 아, C 언어로 다 되어 있구나. 그래서 C 언어를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한 5% 정도가, 10% 정도가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아주 기계적인 레벨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유닉스의 특징이 뭐냐, 틀린 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셈블러가 뭐 대부분 만들어졌다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식성이 우수하다는 거는 C 언어 자체가 이식성이 우수하죠. 그리고 이식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그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환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지우죠. 컴퓨터 이식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 A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는 ROM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ROM. 여기는 RAM이 있습니다. 여기는 B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는 역시 ROM이 있고, 여기는 RAM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체제는 바로 여기 ROM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기능을 써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적으로 있는 그 기능을 다섯 개만 가지고 운영체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 운영체제는 여기 있는 거를 100가지를 가지고 100개, 100가지를 가지고 이 운영체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운영체제는 적게 사용이 된, 이 기능을 적게 사용한 것이 이식성이 좋을까요? 이식성이 떨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기계는 여러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자.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ROM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다섯 가지 기능은 어떤 컴퓨터에서도, 어떤 기계에서도 반드시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 예를 넣어서 ROM 바이오스 안에 기능이 한 1000개가 있다고 합시다. 1000개가. 컴퓨터 자체적 운영체제에 있는 거 말고 컴퓨터 자체적으로 있는 펌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에 이식한 프로그램 중에 그 1000개가 있다고 합시다. 1000개. 그중에 10개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운영체제는 5개만 가지고. 이건 100개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컴퓨터 5개라고 한다는 것은 그 5개 자체가 어디 컴퓨터든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100개를 썼다는 것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왜? 컴퓨터는 기종이 다 다르니까. 컴퓨터라는 건 우리가 보면 다 똑같지만 자동차 다르듯이, 어떤 제품 다르듯이, 밥솥 다르듯이, 냉장고 다 달라요. 컴퓨터는 어떤 부류다, 뭐 맥킨토시 부류다, 뭐 IBM 기종이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을 뿐이지 IBM 기종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죠. 여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이 똑같은 삼성 거도 있고 LG 거도 있는데 기본적인 동작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품이 다르죠. 회사가 다른 것처럼.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도 똑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조금 차별화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개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5개 썼다는 거는 이 5가지는 어떤 기종에도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능일 거고, 여기에 100개 썼다는 것은 없는 기능도 하나, 한두 개씩 있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5개의 기능만 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익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드웨어 기종을 갖고 있는 컴퓨터라도 다 설치가 돼. 반면에 윈도우즈는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많은 게 쓰는 기능들은 없는 기능이 있으면 설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유닉스라고 하는 이런 기종은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지고 옛날 컴퓨터에서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높은 사용을 요구하는 이 MS 윈도우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없는 거, 그 운영체제가 설치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 펌웨어들이 없다면 잘 안 돼요. 설치가 안 됩니다. 기종이 좀 어느 정도 사양이 높아야 좋은 컴퓨터에만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유닉스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유닉스는 컴퓨터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아주 작게 쓰기 때문에 C 언어로 컨트롤을 하면서 어떠한 운영, 어떠한 컴퓨터 기종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윈도우즈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C 언어는 이식성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C 언어로 만들어졌다. 대부분 10% 어셈블리 작성되었다.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돼요. 자, 사용자 하나 이상의 백그라운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빌 게이츠는 개인 컴퓨터인 MS-DOS를 만들었고요. 계속 버전업 시키면서 이거를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먼저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즈 여러분 화면에 보면
윈도우 화면입니다. 하단에 무슨 작업을 해놓고 밑에다 내릴 수 있죠. 내가 어떤 다운을 받는다든지 뭘 하게 되면 하단에 백그라운드 작업이라고 하단에 밑으로 내려놓는 작업이 바로 백그라운드 작업입니다. 자, 유닉스에서 명령은 이렇게 명령을 줘요. 명령어를 줍니다. 명령을 주면 뭔가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결과를 뽑아주겠죠. 여러분 컴퓨터 유닉스 계열을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를 막 입력하는 거죠. 해커들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처럼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주얼한 화면, 윈도우 기반의 화면이 아니고 텍스 기반에 막 입력을 해서 명령을 주고 어떤 정보를 뺏고 파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주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안 보이고 숨기고 백그라운드로 숨기게 실행을 하고 그 이어서 또 명령을 줄 수 있는 이런 작업이 바로 백그라운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주면 화면 다 나타나지 않고 그냥 백그라운드 실행시키고 다 계속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이 바로 윈도우에 나타난 건 이렇게 하단에 나타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정보와 유틸리티에 공유하는 편리한 작업 환경을. 그러니까 유닉스 기반은 어때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태생 자체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었던 컴퓨터가 너무 비쌌으니까 여러 사람이 단말기를 연결해서 썼던 그렇게 운영했던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빌 게이츠 만들었던 거는 개인용 컴퓨터였고 계속 발전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현재까지 온 거고요. 자, 소스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 시스템인 것에 비해서 윈도우즈는 어떻게 된다? 윈도우즈는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표준이 정해져 있고 제품 공급자가 많다. 표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있다는 얘기죠. 독자적으로 막 만들면 자기 성격에 개개별로 만들면 별로 어떻게 됩니까? 표준이 정할 필요가 없죠. 표준을 정해주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그 공통적인 부분만을 만들어 놓고 자기 옵션들, 자기가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어떤 기능 추가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자기 남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표준, 이 부분이 많고 공급업자가 많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많았었다 얘기죠.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급자가 뭘 없다는 틀린 말이에요. 라이선스 비용이 저렴하다. 지금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것을 클로즈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판매하게 되니까 그만큼 제품, 관련된 제품들은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유닉스 자체는 오픈 소스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나 기능들은 사야 되겠지만 기본 베이스인 운영 체제는 무료로 리눅스 같은 건 버전업이 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렴하다. 커널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커널입니다. 컴퓨터를 운영하는 핵심 프로그램이 커널이에요. 그러니까 커널을 만들 때 이렇게 다섯 가지 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식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커널을 만들 때 100개를 기능. 자, 이 운영체제는 뭐 1만 개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1만 개의 기능이 있다고 하자고. 근데 여기는 롬바이와스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다섯 개만 받아가지고 1만 개 프로그램을, 윈도우즈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이성이 좋은 거잖아요. 똑같이 만들었죠. 여기는 역시. 그래서 요 커널, 요 프로그램을 만든 요 프로그램 자체를 커널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성이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멀티타스킹, 멀티 유저. 자,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멀티 유저, 멀티 타스킹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막 MS, DOS, 유닉스를 기본으로 해보면 얘는 멀티 유저, 멀티 타스킹, 여러 개 프로그램 돌린다는 얘기죠. 요거는 뭘까요? 싱글 유저, 이거는 싱글 타스크. 한 사람이 개인용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실행하지 않은 단일 프로그램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계속 MS 윈도우즈로 변형이 되면서
두 가지 운영을 하게 되죠. 개인용. 개인용으로 쓸 때는 네트워크용 쓸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개인용은 싱글 유저, 멀티타스킹. 얘는 멀티 유저, 멀티타스킹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쓰는 보통 컴퓨터는 집에 여러분 쓰는 7이나 10 정도는 개인이 쓰는 거다 이거죠. 여러 사람이 붙어 쓰진 않잖아. 그러나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특히 이런 NT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어떤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서 회사 어떤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네트워크 기반의 운영체제를 써야 되겠죠. NT나 2000 같은 경우를. 자, 어쨌든 MS 윈도우와 다르게 유닉스는 자 이렇게 기반이다. 그냥 여러 사람이 쓰고 여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다. 풍부한 네트워크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초기 상태 만든 게 바로 네트워크이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 쓰는 컴퓨터였기 때문에. 트리 구조. 트리 구조. 이 트리 구조라는 건 파일 시스템에서 디렉토리 구조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얻고 그때부터 트리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리 구조. 윈도우즈나 이건 유닉스나 똑같이 다 트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에 시스템 명령화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이 유닉스는 사용자의 개념이 없었죠. 여러 사람이 그냥 쓸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버형 명령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러다 쓰다 보니까 개인용한테 명령을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부여하면서 풍부하게 사용자 명령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쉘 명령어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컴퓨터를 운영해주는 가장 핵심 프로그램은 커널입니다. 커널.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여러분 복사를 하는 명령도 커널이에요. 근데 복사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명령을 주면 명령을 받아서 복사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는 것이 바로 쉘이죠. 컴퓨터라고 하는 자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제어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디스크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 프로세스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바로 사용자, 여러분이 사용자, 사람이 명령을 주면 그 명령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들을 동작시켜야 되잖아요. 그러한 전체적인 명령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놈이 쉘이다, 쉘. 자, 그래서 유닉스 기본 구성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커널, 쉘, 유틸리티. 기본적인 어떤 유닉스 말고 기본적인 운영체제에서는 유틸리티를 굳이 운영체제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데 유틸리티는 유닉스에서는 포함을 시킵니다. 자, 유틸리티는 뭐라 그랬나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요 유틸리티는 우리가 맨 앞부분에서 처음 운영체제를 설명하는 부분에 가시면 유틸리티라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아주 작은 기능들을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니네들이 조합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게 응용 프로그램이고. 아니야, 힘들어?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조합해서 만들어진 게 유틸리티. 뭐 메모장, 탐색기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유닉스의 기본 구성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정확히 커널과 쉘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커널. 핵심 루틴이야. 핵심 프로그램이고 하드웨어 보호,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네트워크 통신, 입출력, 파일 기능들을 다 관리하는 그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 기본적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커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CPU를 관리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디스크를 관리하고, 파일을 관리하고, 뭔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이건 다 뭐예요? 커널입니다. 그럼 이거는 있어, 그냥 컴퓨터 안에. 정적으로. 그럼 명령을 줘야지만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명령을 받아서 해석을 해서 사용자, 여러분의 명령을 입력을 받아 스트링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인터페이스를 담는 연결고리라는 얘기죠. 명령을 키보드로 주거나 여러분 마우스를 줘야 명령이 수행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말로 주는 거나 음성으로 주는 거나 이것도 다 명령을 주는 겁니다. 명령을 받아야 운영체제는 그걸 받아서 쉘은 그걸 해석을 해서 바로 제어 프로그램의 커널을 동작시키는 거라고요. 중재자, 사용자와 커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자, 유틸리티.
문서 편집기, 뭐면 메모장 같은 걸 말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관리, 컴파일러, 네트워크 등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유틸리티다. 어떤 경우는 이게 딱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공이 된 운영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도 있죠. 자, 그래서 유틸리티까지 운영체제, 유닉스는 포함을 시킨다. 세 개. 자, 그래서 유닉스의 기본 구성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기에 관련된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우리가 명령을 주게 되는지 보죠.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일단 논리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는 영역을 이렇게 나눠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부트 블록이라는 게 있고 부트 영역이 있고요. 슈퍼 블록, 실린더 정보 블록, 아이노드 테이블, 파일 데이터 블록.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그 데이터,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이고 그 파일의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아이노드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각종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유닉스를 설치하면 바로 이러한 블록들을 나눠서 설치하게 되고 앞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은 여기에 다 그 관련 정보가 수록이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일단 부트 블록은 뭐예요?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부팅해야 되죠. 그죠? 부팅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슈퍼 블록은 뭐냐? 파일 시스템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노드 테이블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 블록 리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등 파일의 기초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슈퍼 블록이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에서 슈퍼 블록은 어떤 일을 하냐 물어보면 찾으면 돼요. 그럼 실린더 그룹 정보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사용자의 블록의 정보, 통계적인 정보.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형태의 파일을 쓰고 있는지 그 통계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통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서 내부를 들여보고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는 거니까 아, 사용자, 실린더 그룹 정보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구나.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정보. 포괄적인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통계 어느 정도 샀는지, 어느 정도 안 썼는지 이런 정보들이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파일의 정보와 사용자가 쓰고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일에 대한 정보와 그 파일에 대한 실제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정보들을 갖고 있는 테이블이 바로 아이노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파일 데이터 목록은 자, 파일 시스템의 기본 내용을 찾아라 했을 때 설명했을 때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이노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이노드 테이블을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죠? 자, 요게 이제 유닉스 상태의 파일 구조예요. 여러분이 그 윈도우즈를 열어보면 그 탐색기나 개컴퓨터 여러분 그 디렉토리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닉스도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지금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요 뒷부분에 한번 유닉스, 제가 쓰는 유닉스로 접근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이거를 참조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유닉스에서는 루트라고 그러죠, 루트. 맨 상위 루트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빈, 로컬, 레라이브, 유닉, 유저라든지 여러 개의 디렉토리가 존재하고요. 아, 선생님, 디렉토리가 뭐죠? 앞으로 가면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SICC라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디렉토리 안에는 SIC0, SIC1. 그래서 500일, 500. 거기에 A.txt, B.txt.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유닉스를 운영하고 있는, 여기 OS가 뭐다? 유닉스 OS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접속해서 쓰겠죠. 네트워크 운영체제니까. 그럼 이 그룹을 어떤 특별 부서라고 하자고요. 뭐 여러 군데 있겠죠? 뭐 여러 부서 있겠죠.
요 그룹을 SIC 그룹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얘가 SIC0, 얘가 SIC1, 이렇게 사용자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이 네트워크 쓰든 지금은 어떤 컴퓨터 쓰든 자기 개인용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통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닉스를 쓴다고 했을 때 얘는 바로 자기 아이디가 이게 바로 아이가 되는 거야. 아이디. 물론 비밀번호가 있겠고 이걸 치게 되면 바로 요 영역을 쓰는 겁니다. 요 영역.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여기에는 그럼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죠. 이게 누구 거야? SIC01의 영역이죠. 개인. 여기는 또 옆에 있으면 이거는 SIC0. 요거는 1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자 영역 블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쓰든 아니면 어떤 네이버를 쓰든 그 회사에 어떤 특정 하드디스크를 쓰는 것처럼 유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퓨터에 연결이 되면 그 영역들이 딱딱 정의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다는 거야? 맨 상위 안에, 맨 상위 루트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된 디렉토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은 SIC 그룹이 있겠고 그룹, 그 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되어 있겠다. 부서. 요것만 간단하게 보여준 거예요. 난 이건 얼마나 많겠어요. 나중에 실제로 제가 유닉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텐데 그때는 엄청나게 파일들이나 디렉토리 많아요. 관련 비교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유닉스는 바로 이 숫자로 그 개인을 관리하죠. 자, 501은 얘야. SIC01. 이 사람이 만약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얘는 501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순신이다 그러면 이순신은 502로 관리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어디? 만약 인사부다 그러면 인사부는 인사부 명은 SIC고 그 다음에 거기는 500번이 바로 인사부 번호다. 이렇게 유닉스는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이노드 테이블이고 이 개개인의 정보를 쭉 몇백 개 갖고 있겠죠. 만약에 사용한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이게 100명이 있겠죠. 이런 리스트가. 그래서 501번이라는 사람은 유저 아이디라 그래요.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사용자 개인 번호단 얘기죠. 요거는 그룹 아이디라 그래. 즉 501, 502, 503, 504를 묶어낸 전체 그룹. 부서로 얘기하면 인사부는 50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몇백 명이도 갈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특정한 파일이 있겠죠. 요 a.txt, 그죠? 즉, 홍길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501번 아이디를 갖고 있는 홍길동은 a.txt라는 파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냐? 어떻게? 잘 보세요. rwr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뭔가 하나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 D로 돼 있으면 뭘까 될까요? D로 돼 있으면 요거는 디렉토리란 뜻이죠. 디렉토리. 폴더죠. 폴더. 자, 지금은 어떤 의미냐면 자, 요렇게 세 개씩 묶어요. 그러니까 R은 read란 얘기고요. W는 write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X는 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얘기, 안의 내용을. W는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RW 붙으면 W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X는 실행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이렇게 세 개의 속성을 줬는데 요거는 소유자의 권한이에요. 소유자는 누구죠? 바로 지금 이 501이라고 하면 501은 누구야? 홍길동이라는 직원의 소유자 권한이에요. 이 파일은 내가 안에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어. 자, 요거는 누구의 그룹이냐면 SIC의 그룹의 정의니까 이 인사부의 권한이야. 인사부 직원들은 이 소유자에 있는 파일을 확인해서 내용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수정은 못해요. 이건 어떤 누구나 이걸 접근할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나 이거는 이 파일을 볼 수 있어요. 아예 내용은. 그러나 수정과 실행 파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실행 파일은 아니에요. 얘는 문서 파일이에요. 안에 내용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읽고 수정할 수 있고 소유자는 그룹 사용자들은 볼 수만 있고 어떤 놈이든 들어와서 볼 수만 있는 그런 파일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은 뭐냐면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예요. 우리는 유닉스는 하나의 물리적 파일, 여기 하나의 텍스트라고 합시다. 그럼 SI가 갖고 있는 거죠, 이 파일을. 또 딴 놈도 가질 수 있어요. 또 딴 놈도 가질 수 있어요. 한 놈, 수 놈, 세 놈. 물리적으로는 하나인데 소유할 수 있는 링크, 하드 링크라고 그러죠. 세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물리적으로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세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세 명이 공유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파일의 위치, 뭐 크기, 날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뭐라고요?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아까처럼 홍길동 그룹 아이디는 뭐야? 인사부 프로텍션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어떤 파일을 어떻게 누가 쓸 건지 누구 건지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지 보안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모르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나만 볼 수 있고 그룹 자체나 어떤 놈도 알아볼 수 없어. 몰라. 있는 자체도 몰라.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프로텍션 이걸 말하는 거고요. 파일 링크 수. 아, 이 파일은 세 놈이 공유하고 있고 두 놈이 공유하고 있구나. 블록 주소라는 건 뭐야? 이 파일이 실제로 있는 위치죠. 자, 우리가 유닉스 파일 구조에서 이런 걸 썼었네요. 만약에 a.txt다 그러면 35번이다 그러면 35번 인덱스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블록들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블록은 섹터들이 여러 개 존재할 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1차, 2차, 3차 존재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인덱스 블록이잖아요. 파일 시스템, 우리가 파일 시스템 할당과 횟수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 보면 이 번호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사용자 영역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파일의 크기죠, 이거는. 24,216.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처음 생성되기, 마지막 사용 시기, 마지막 수정 시기.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건드려지죠. 자, 처음 언제 생성했냐, 이거야. 2019년 9월 20일 날 생성을 했고요. 19년 2월 25일 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수정을 한 거예요. 그죠? 수정. 처음 만들어진 시기, 사용 시기 마지막 수정 시기란 뜻이야. 다 같은 말이지. 마지막이든 최종이든. 그러나 처음 수정 시기라는 건 없죠. 처음 수정 시기, 처음 사용 시기 필요 없잖아.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기는 기록하고 있죠. 갖고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겠지.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파일의 속성. 일반 파일. 아까, RW, R,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요 부분에다가 D가 들어가면 디렉토리, 언더바가 파이프가 들어가면 파일. 이렇게 구분해 드렸죠? 그렇죠. 요 부분. 요거. 그래서 요런 것들. 그 다음 링크 파일. 뭐 소프트 링크, 링크. 역시 뒷부분에 다룰 거 되겠고. 뭐 우리 윈도우즈 여러분 쓸 때는 이제 바로가기 이런 형태죠. 바탕화면에 실제로 클릭하는 거는 실제 그걸 찾아가서 실행해 주는 거잖아요. 뭐 장치, 요 L은 장치로 쓸 수도 있고 바로 소프트웨어 링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다음에 장치. 그러니까 유닉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파일로 간주를 해서 처리하거든요. 파일로 간주를 해서. 자, 그래서 요거 속성 타입까지 10가지 항목. 다음 중 아이노드, 유닉스 아이노드 항목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닉스 파일의 목록 보기입니다. 출제가 됐던 문제고
운영체제 사용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가 되는, 출제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파일 목록을 본다라는 얘기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유닉스 있고 쭉 폴더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폴더들이. 자, 폴더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에 하나 중에 뭐 유저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SIC라는 폴더가 있다고 하죠. 유닉스에서는 디렉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좀 익숙한 폴더라는 말을 쓰자. 그럼 여기에 파일들이 많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요 파일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 내용 목록을 보겠다. 파일에 대한,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폴더로 가게 되면 파일들이 쭉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파일을 다운을 받았어. 복사를 했어. 그럼 목록을 볼 수 있게끔 하죠. 그쪽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유닉스도 그 해당되는 파일을 볼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 요거 바로 ls 명령입니다. ls. 그 다음에 하이폰 l을 쓰게 되면 좀 자세하게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닉스 명령에서 해당되는 곳으로 와서 명령어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명령어 프롬프트라는 얘기는 명령을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ls-l 치면 쭉 목록이 나타나요. 자, 그 중에 하나를 딱 본 겁니다. 이게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맨 뒷부분에 가면 다시 유닉스로 접근을 해서 실제로 사용했던 명령을 대략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자, 이 파일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프로텍션. 자, 파일명에, 이게 파일명. 맨 끝에가. 이게 생성 날짜 시간입니다. 아까와 다른데요. 날짜와 시간은 그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요. 보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날짜 시간이 있고, 파일의 크기. 그 다음에 요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 그 다음에 요거는 피터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스텝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여러 사용자들 중에 있을 거고, 그 중에 피터라는 애가 있는 거지. 피터라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죠, 이게. 이게 하드디스크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여기에 피터라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 그 안에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파일명이 AASH야. 그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안에는 이러한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디렉토리 형태고, 그 다음에 그 스텝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피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바로 AASH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는 몇 년도는 안 나와 있고, 8월 31일 10시. 파일의 크기는 3542바이트. 스텝 그룹 안에 피터란 놈 소유고, 그 다음에 두 명이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 파일은 두 놈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자세히 보면 R 이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세 개씩 묶으면 이거는 누구 파일? 이건 뭐야? 하이퍼라는 건 일반 파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렉토리가 아니야. 폴더가 되면 D고, 이건 소유자의 권한, 이건 그룹의 권한, 이거는 누구나 들어와서의 권한. 소유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실행이 가능하죠. X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실행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안에 내가 소유자인 피터는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거기 속해 있는 스텝블드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소유자는, 피터인 나는 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어. 그러나 스텝이라고 하는 그룹은 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지만 수정은 못하죠. 수정은 누구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야? 피터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어떤 놈이든 들어와서 이 파일을 볼 수는 있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수정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파일에 갖고 있는 프로텍션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렸죠. 파일과 디렉토리의 권한. 자, 파일 타입 일반 파일은 언더바, 하이폰, 빼기 형태. D는 디렉토리. 소유자 권한, 그룹 권한, 다른 사용자 권한. 그래서 R은 read, W는 수정, 쓰기, X는 실행 권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거죠? 요건 어떻게 돼? RWX. 소유자는 읽고 쓰고 수정. 그룹은 읽고 쓰고 실행은 안 돼. 어떤 놈이든 들어와서 볼 수 있어. 이거 실행 파일은 아니죠? 자, 요거 보면 소유자는 읽고 쓸 수 있어. 수정할 수 있지만 실행 파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놈이든 이건 존재 자체도 안 보여. 너 파일이 때문에 안 보여. 그룹 사용자들은 그 파일을 볼 수가 없어. 소유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소유자는 읽고 수정할 수는 없어요. 실행만 가능해. 그룹 사용자도 읽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놈이든 들어와서 뭐 도저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있다는 존재 자체를 없어요. 자, 이 명령을 우리는 change mode라는 명령을 쓰는데요. 유닉스 명령 중에 우리가 명령을 두 개 배웠네 지금. ls라는 명령을 배웠고 change mode라는 명령을 배울 거예요. 자, 어떤 a.text가 있는데 abc.text가 있는데 이게 속성이 뭔지 모르자 이거야.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거야. 요렇게. rwr. 이 파일은 나나 누구든 그룹이든 다 읽고 쓰고 수정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파일을 숙성하지 않죠. 내 중요한 문서를 어떤 놈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자 이거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속성인지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RWX 일단 숫자로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111이에요. 숫자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R 이렇게 되어 있다면 100이에요. 혹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까요?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될까? 001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101, 100, 1001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숫자로 대신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000은 숫자 0이에요. 001은 1입니다. 010은 2예요. 011은 3이에요. 100은 4예요. 101은 5예요. 110은 6입니다. 그 다음에 117은 7이에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네. 그죠? 이진수의 숫자 개념이죠. 자, 요걸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는 뒤에 자료 구조에 가보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셔도 되고 지금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777이죠. 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다 생각하면 한번 지울게요. 맨 끝에가 자릿수 3개잖아요. 그럼 여기가 1, 2, 4라고 생각하면 돼요. 4. 가중치가. 그럼 만약에 1, 0, 1이다 그러면 얼마야? 4하고 1만 쓰면 되는 거야. 0은 안 써. 얼마? 5예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0, 1이다 그러면 이건 안 쓰는 거잖아. 2하고 1이니까 2하고 1 더하면 얼마? 3이죠. 다 1, 1, 1이면 어떻게 해? 1, 2, 4를 더하니까 7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가중치로 이해하자. 가중치로. 그럼 이건 얼마가 되나? 이거는 1, 2, 4니까 4. 4, 4가 되죠. 이건 뭐죠? 1이죠. 이것도 1이죠. 이것도 1. 이거는 1, 2, 4니까 5죠. 이거는 4죠. 1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 이 파일을 이런 속성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명령을 주면 되냐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change mode.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명령이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는 안 돼요. 대문자는 안 됩니다. 유닉스는 C 언어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C 언어는 대문자, 소문자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유닉스도 소문자만 명령으로 되어 있어. 777a.text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이 텍스트가 어떻게 바꿔요?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달러 change mode 444a.text 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달러 change mode 541 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예. change mode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작업 두 번째 걸 보면 요번에는 소유자는 읽고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RW 이거잖아. 그럼 요게 1이면 세팅이 된 거고 언더바는 0이잖아요. 그러면 1, 2, 4니까 6. 여기는 4.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요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요. 하이픈 R 이렇게 전혀 의미는 없어요. 다 쓸모없는 형태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소유자는 읽기만 가능하고 그룹 사용자는 존재 자체도 없고 어떤 놈도 들어와서는 읽고 수정할 수 있대. 이 말이 돼? 소유자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없고 잘못된 거지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얼마야? 100. 이거는 110니까 이거는 얼마? 4. 1, 2, 4. 이거 0. 이거는 1, 2, 4니까 6이죠. 406에 40. 문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 속성으로 바꿔내라. 그리고 이거는 어떤 속성이냐? 아니면 숫자만 보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을 디렉터리의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은 change mode라고 지금 설명했고 rwx는 대응되는 3개의 비트 값으로 표현된다. 설정되는 비트는 1이고 해제되는 비트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rwx 7. 가중치 설명해 드렸죠? 다시 한번 쓸까요? 3개의 비트인데 여기 1, 2, 4야 4. 이게 얼마라고? 여기하고 이것만 쓴 거잖아. 이건 버린 거고. 그러니까 1하고 4 되니까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얼마죠? 110이니까 1하고 4하고 2만 쓰니까 6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복사와 링크에 대한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CP 명령이죠. 지금의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마우스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복사하고 저쪽으로 붙이기 하잖아요. 가끔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 하면 복사하기 붙여서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말 가끔 나오잖아. 지금 그런 걸 잘 안 쓰잖아. 과거에는 그런 걸 많이 썼죠. 키보드에서. 유닉스에서 그런 형태를 하려면 유닉스는 GUI 기반이 아니었으니까 기초적으로. 그 그래픽 형태의 명령을 주는 형태가 아니었고 입력 형태였기 때문에 저런 명령을 줘요. CP는 복사입니다. 그 다음에 LN과 NL은 링크예요. 링크. 복사는 이쪽 원본 있고 사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책을 하나 샀어. 친구한테 복사해주고 싶으면 친구 것도 있고 내 것도 따로 있는 거 CP야 그게. 그런데 LN은 링크인데 한 개의 파일을 여러 놈이 같이 쓸 거냐. 하드 링크 할 거냐. 아니면 소프트 링크 할 거냐. 바로 가게 연결할 거냐.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소프트냐 하드 링크를. 자, 첫 번째. CP는 A.text를 B.text로 각각 독립적인 파일을 복사를 한 거죠. 내 거가 A인데 내 파일을 너 복사해 줄게. 내 책 하나 있거든. A.text라는 책이 있으니까 너 복사해 줄게. 줘버리는 거야. 복사해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드링크는 이렇게 써요. 이건 소프트링크라는 뜻이 옵션이 들어간 거죠. 하드링크는 D와 C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드링크라는 거는
여기에 D점 텍스트가 있는데 이걸 하드링크를 걸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D점 파일은 C점 텍스트를 D점 텍스트로 만들었다는 이 하드링크입니다. C 소유자나 그룹 또는 변경되면 D도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실체가 하나만 있는 거야. 실체가 하나만 있는 거죠. 이렇게. C도 되고 D점 텍스트가 되는 거죠. 하나가 실체. 그래서 A라는 사용자도 이걸 소유하고 있고 B라는 사용자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C의 소유자는 그룹 변경을 해제하게 하게 되면 D도 자동으로 바뀌죠. A가 변경했으면 얘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링크를, 하나의 파일을 여러 놈이 공유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C나 D나 똑같은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건 물리적으로. 이게 바로 하드링크입니다. 그런데 C를 삭제할 경우, 이놈이 얘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이게 몽땅 지어지지 않고 C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D는 독립적으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100사람이 링크 걸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갖고 있는 내가 그걸 지워버리면 그것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너가 잘려나가는 거니까 이게 얘가 없어지는 거고 야, B가 얘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지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링크를 끊어버리는 거죠. 삭제한다는 거는. 자, 이게 하드링크입니다. 소프트링크는 자, 이 텍스트의 소유자가 그룹, 이 텍스트가 있어요. 이게 A가 소유자야. 요 F로 얘를 가리키게 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이 파일의 가짜 파일입니다. 링크 파일이에요. 우리가 윈도우즈 화면에 보면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아니죠. 하드디스크에 그 실행 파일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실행하는 거로. 이걸 우리가 바로가기라고 그러잖아. 바로가기. 이게 바로 링크, 소프트웨어 링크예요. 이게 바로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도 화면에 있지만 실제로는 저장된 곳이 따로 있어요. 바탕화면에 실제 모든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고. 다 링크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보면 바탕화면에 있는 걸 확 버린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링크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걸 지우려면 삭제를 해야 돼요. 아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플 깔았잖아요. 그거를 쓰레기로 버려봐. 그건 어딘가 있어. 실제 파일은. 바탕화면 어딘가 뒤져보면 있어. 그걸 완전히 제거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우는 거예요. 지우게 되면. 이걸 지우는 거예요. 이거 실체를 지우는 게 아니고. 자, 건 FX는 변경되지 않는다. ETX를 삭제할 경우, 이걸 삭제할 경우에는 얘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쓸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바탕화면에 있는데, 여기 바탕 바로가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실제 지워버렸어. 이건 안 지워지거든요? 쓰레기 거로 남는 거예요. 실행해도 실행이 안 돼.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 놈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바로가기,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실행하는 그런 바로가기 형태를 소프트웨어 링크라고 하는 거고, 하나의 파일을, 물리적으로 하나의 파일을 두 놈이 공유한다. 이 A란 놈이 이 파일을 지금 이게 지우는 게 아니라 이 B란 놈도 있으니까 자기 링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드링크가 바로 파일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요 숫자가 뭐야? 바로 하드링크였죠. A하고 B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파일이 만약에 AAASH라는 얘기는. 그럼 이 AA를 갖다가 A라는 놈이 이 파일을 나 필요 없어 지우잖아. 그럼 자기가 끊어지는 거지. 이 G 파일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하드링크라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하드링크와 소프트링크. 책에 있는 내용이죠. 자, 똑같은 파일을 복사하는 것으로 원본을 삭제도 복사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원래 복사 아닙니까? 내 파일을 내 친구한테 복사해줬어. 내 책을. 그럼 지워버리면 그 놈이 지우고 내 거고 내 거고. 처음 생성한 파일 링크 수, 링크를 추가할 때만 한 개씩 증가한다. 복사해도. 자, 실제 파일을 링크한다. 링크한 파일의 링크 수가 증가된다. 그죠? 하단 링크를 삭제하면,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 아까 그 카피를 얘기했대. 카피.
똑같은 파일을 복사하는 거로 원본은 삭제돼 원본, 복사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하드링크는 원본을 삭제해도 삭제하는 게 실제 끊어지는 거죠. 첨생 링크스 하나, 링크를 추가할 때마다. 자, 하나의 링크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a.text고, 그 다음에 ln, a.text를 b.text로 바꿨다는 얘기지. 복사. 그러니까 하드링크를 건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라는 놈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어. 얘도 얘가 사용한 거, 얘도 이거 사용한 거. 그러니까 지금 뭐야? 두 놈이, 그러니까 링크스는 뭐가 돼요? 링크스는 아까 지금 두 이가 된 거지. 또 한 명부터 다. 또 하드링 걸면 링크스는 얼마가 될까? 3이 되겠지. 얘가 지웠어. 그럼 얘가 끊어지는 거지. 얼마? 2로 되는 거고. 얘가 또 지웠어. 그러면 어떻게 돼? 1이 되는 거지. 링크스는.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해당 파일을 삭제하면 링크스가 감소하고 해당 링크스가 다 지워지면 결국 링크스는 0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실제 원본 파일이 제거되는 형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렉토리 링크할 수 없으며 주로 일반 파일. 디렉토리는 링크의 의미가 없죠. 디렉토리는 내용이 아니니까 실제로. 그렇죠? 중요한 내용. 소프트웨어 링크는 원본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자, ln 해주고 옵션 주고 a.text를 b.text로 해줬다. 그러면 a.text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는데 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가라는 사람이. 그럼 요거를 링크를 건 거예요. 소프트 링크를. b.text예요. 그러니까 요걸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컴퓨터에 있으면 b.text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탕 화면에. 실제 하드디스크에는 a.text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것 뿐이에요.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만약 실행 파일일 경우에. 이거 제거하면 상관없어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이거 제거하면 이건 쓰레기 값으로 남는 거죠.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분이 어플 설치했을 때 바탕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요거야. 실제 프로그램 어딘가 설치되어 있어. 그 바탕 화면에 있는 걸 지워버렸어. 그럼 이거 그대로 있어. 설치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 얘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프로그램은. 근데 이걸 직접 가서 내가 지워버렸어. 여기 남아있어. 이건 쓰레기로 남아있는 거죠. 자, 파일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위치 정보만. 윈도우에 바로가기 유사한 개념으로 파일의 정보만을 링크한다. 링크면에 뭐가 붙어요? 항상 여기는 골뱅이가 붙습니다. 골뱅이가 붙습니다. 링크 삭제가 돼도 원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죠. 이거 삭제되어도 여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로 디렉토리 링크를 할 때 쓴다. 유닉스에서는. 자, 그래서 하드 링크와 소프트 링크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a.text라는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inode에는 a.text 실제 데이터에 있는 위치가 113번이라는 얘기야. a.text가 113번지 있어. 링크스가 하나 있죠. 소유자는 읽고 쓸고 수정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그룹 사용자는 어떤 놈이든 그게 있다는 것밖에 몰라. 이게 원래 모습이야. 자, 그래서 하드링크를 해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b.text 똑같은데 링크스는 어떻게 돼요? 그러죠? 그래서 b.inode 실제 데이터에 있는 위치는 113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결국 같은 위치 ABC, BC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a.text를 제거도 b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실제로 이제 여기 소유자 이름이면 다른 이름을 줘야 되겠죠. sic0 이름에 sic02 소유자가 달라야겠지. 아까 가나 나라. 한 놈이 하드링크를 두 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피터다. 그럼 여기가 뭐 톰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원래 모습이겠죠. 소프트 링크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윈도우 전체 소프트 링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고 실제 파일에 링크가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링크 파일이 생겨 실제 파일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드 링크와 소프트 링크를 실제로 정확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도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닉스에서 변형된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유닉스를 사용하던 그런 토발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유닉스는 오픈소스죠. 보니까 자기가 소스를 좀 변경해서 자기 적성에 맞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변경을 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여러 사람이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실제로는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운영체제라고 봅니다. 한번 살펴보죠. 유닉스가 중대형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유닉스는 워크스테이션, 내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건 서버도 쓸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 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용으로 보통 많이 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통 많이 쓰는 것이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일 시스템의 기능의 일부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핵심 커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유닉스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커널 부분을 수정해 준 거예요. 두 가지가. 유닉스와 거의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사용 확대되고 있다. 리눅스 운영체 소스 코드를 완전히 무료로 공개하여 세계적으로 약 11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형성되고 있다. 리눅스 커널의 스케줄러는 이미 프로세스를 선점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기반이다. 우선순위, 선점 기반이고 우선순위 기반이라는 거죠. 자, 요게 핵심이죠. 모노리틱 커널이다. 알겠어요. 모노리틱. 이게 대체 무슨 커널이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동적으로 적자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출제가 됐던 건데. 보시죠. 자, 리눅스 운영체제는 윈도우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과 저널링 파일 시스템에는 JFFS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JFFS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그 시스템에 접근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바로 리눅스 구조 파일, 로그 파일이에요. 로그 파일. 로그 파일이 뭡니까? 내 컴퓨터에 들어오면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이 있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법용을 작성하듯이 어디 가면 컴퓨터를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면 그 쓰라는 사람들마다 로그인을 할 거고 그 로그인에서 그 사람은 어떤 형태의 파일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록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런 파일들을 우리가 로그 파일이라고 해요. 그걸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다중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쓰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닉스와 같죠, 이거는. 자, 마이크로 커널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자, 우리는 하드웨어가 있고요. 이 하드웨어를 재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어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커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체제는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용 프로그램을 응용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요. 누구랑? 유닉스 서버,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여러 가지 장치 프로그램이에요. 뭐 프린터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IPC, 프로세스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떨어뜨렸다가 붙였다가 떨어뜨렸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형태의 커널이 마이크로 커널입니다. 그러니까 부품화를 시켜요. 운영체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부품화를 시켜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추가시키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해요. 그럼 내가 운영체제를 우리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더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없는 건 빼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이 새롭게 아파트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필요한 거 갖다 배치시키면 돼. 그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응접 세트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까지 다 붙어있잖아 요즘에는 좋은.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고 자는 것만 있어.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너 냉장고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세탁기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에어컨도 들어올 수 있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붙였다 뺐어. 우리는 세탁기 필요 없어. 우리는 뭐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 붙였다 뗐다 해주는 이런 작업이에요. 그럼 이거는 좋은 점은 뭘까요? 내가 융통성이 좋겠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필요한 거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건 조금 이따 보고. 모노리틱 커널은 뭐냐면 그냥 한꺼번에 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세팅, 기본 옵션 붙어버린 거야. 자동차를 얘기해볼까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자동차는 달리기만 해, 그냥.
운전대하고만 있어. 거기 뭐 에어컨이 있고 하나도 없어. 그건 뭐야? 아까 마이크로 커널이고. 이건 뭐 아니 기본 세팅 다 돼갖고 나온 거야. 이거 우리가 모노리틱 커널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설명을 자세히 보죠. 마이크로 커널. 어떠한 형태의 부품들을 자동차를 샀으면 자동차 옵션들을 자기가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아파트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필요한 거 설치해야 돼. 필요 없는 거 빼버릴 수 있어. 자, 메모리 관리 스케줄 기본적인 최소한 기능만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커널에서. 그리고 추가 기능은 사용자 레벨이어서 작동하자 모듈을 끼워넣듯 요거 하나가 모듈이죠. 옵션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뺐다가 붙였다 뗐다가 붙였다 할 수 있다. 커널 코드의 2배의 기능을 동적으로 적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커널이고 이것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추가 내용을 모듈 단위로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정하기 쉽다. 뗐다 붙였다 하니까 내가 이 사람 우리가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아파트나 누구나 다 똑같잖아. 재미없지 사실. 내가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에 맞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이크로 커널은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원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듈을, 이러한 어떤 부품들을 메시지를 서로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하는 거죠. 붙였다 뗐다 하는 걸. 바로 프로세스 간에, 컴퓨터에서는 이걸 메시지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랑 갖다 붙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갔다. 그런데 냉장고 없다. 그럼 갖다 놓으면 되죠. 우리는. 근데 여기는 그 프로그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서로 통신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간에 프로그램을 주고받아야 데이터를. 그걸 메시지라고 해요. 메시지를 전달한 방식으로 문맥 교환에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니까 이거 쓰려면 나 이거 쓸 거야. 안 쓸 거야. 쓸 거야. 안 쓸 거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 그럼 쓰려면 이걸 붙였다가 다시 뺐다가 붙였다가 뺐다 하니까 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그러나 모노리틱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뺐다 붙였다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뗐다 붙였다 하니까 그만큼 일이 벌어졌다가 안 했다가 벌어졌다 안 했다니까 일이 많다, 오버헤드가 많다. 자, 그러네. 모노리틱 커널은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 있잖아. 다 포함해 버렸다고. 기본 커널이 없어. 그냥 다 있는 거야, 안에. 빠르겠죠? 그죠? 아니, 뗐다 붙였다 할 일 없잖아. 그냥 몸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리눅스와 윈도우즈는 모노리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두 개를 혼합하고 있죠.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윈도우즈와 우리가 쓰고 있는 리눅스나 윈도우즈는 다 모노로 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모노리틱 커널은 시스템을 통해서 커널 기본, 이거 하나만 주면 된다고. 메시지, 각각의 부품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 다를 필요가 없어. 하나면 돼요.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뗐다 붙였다 할 일 없잖아. 그냥 다 돼 있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붙여 있으니까 다른 붙였다 뺐다 하는 그런 작업이 효율적일 수 없잖아. 막 길이 많으니까. 근데 모노리틱 커널은 천원 코드의 임의 기능을 동적으로 적재하여 사용할 수 없죠. 붙였다 뗐다 할 수 없잖아. 정해진 룰로만 가야 된다는 거. 많은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의 시스템 적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없는 경우, 이런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딱 붙일 수가 없잖아요. 못 쓰는 거지. 내가 어떤 특별한 기능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다양한 환경을 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